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소식으로는 이 라이젠 3000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해드리는 라이젠 3000 소식도 일단은 루머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소식 중 오피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머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출시 예정으로 보이는 이 젠2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3000 시리즈는 기대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각 제조사별로 이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X570 메인보드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MSI의 X570 탑재 메인보드인 맥크리에이션에서 라이젠 3000의 ES로 보이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로 보이는 CPU의 벤치 테스트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의 요지는 MSI의 X570 탑재 메인보드 맥크리에이션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이 홍보성이 좀 짙어 보이는데 뭐 이건 제껴놓고요. 저는 이 소식에서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런 코드명의 CPU가 이 메인보드와 함께 테스트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CPU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공개된 내용으로는 65W TDP의 3.4GHz의 베이스 클럭과 3.8GHz의 부스트 클럭, 그리고 2MB L2 캐시, 16MB L3 캐시를 가진 4코어 8스레드 모델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해 본다면 이 모델은 라이젠 3 모델의 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ES, 이게 엔지니어링 샘플이라면 일단 클럭 스피드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엔지니어링 샘플에서 판매 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최종적으로 양산 모델이 결정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 재조정을 통해서 출시 모델의 스펙 사양 조절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기저기 아주 징그럽게 나왔던 이 라이젠 3000의 모델 라인과 스펙 관련한 유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정말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터지면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특히나 출시될 제품 모델명과 스펙 사양은 정말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출된 루머일지 모르는 그 스펙 사양을 보고 열광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ES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제품 라인업, 어디를 봐도 이 제품은 없어요.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 베이스 클럭 3GHz와 부스터 클럭 3.8GHz, 그 다음에 65W의 TDP를 가지는 3300G 모델인데 기존 제품 라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4코어 8스레드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 모델 라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도 엔지니어링 샘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다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존의 루머로 알고 있던 제품 스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젠 3 모델 라인은 4코어 8스레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라이젠 5 모델 라인도 8코어 16스레드가 아닌 6코어 12스레드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소식의 시작이 되었던 젠2 벤치 유출 소식을 혹시라도 미리 접하신 분들은 행복회로에 불지피는 소식이었겠지만 같은 소식을 두고 제가 찬물기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기존에 유출되었던 스펙 그리고 가격 모두 완전히 리셋을 하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회로를 꺼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거기서 좀 더 사실적인 부분을 가려내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12코어 24스레드와 16코어 32스레드는 그냥 꿈이었을지 아니길 바라며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